너랑 나랑은 주로 맞벌이를 한 거잖아. 이제 같이 많이 벌었잖아. 큰 언니도 맞벌이잖아. 남편 혼자 벌고 그랬지만 알뜰살뜰 모아서 진짜 우리 중에 돈이 되게 급할 때 그 돈 풀 사람 얘밖에 없어. 근데 나는 택시를 타려면 많이 생각해야 돼. 어. 그러다가 다시 버스를 타. 맞아.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그렇게 하면 돈 못 모으지. 제 목표. 스스로 은행장이 되라. 스스로 보험회사가 되라. 돈에도 이름이 있다. 돈에도 이름이 있다. 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언니 다시 태어나도 언니랑 나랑 안 돼. 자, 멋 좀 아는 언니, 인생 좀 아는 언니, 돈 좀 아는 언니. 오늘은 돈 얘기를 할 겁니다. 돈. 네 자매 의상실. 근데 문제는 자꾸 언니가 빠진다. 우리 언니 돈에 대해, 아 근데 언니는 돈 얘기할 때 빠지는 게 낫다. 그래요. 아, 걔는 저번에 얘기했잖아. 걔는 걔는 자기는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돈을 안 쓰는. 그 돈 얘기 왜 하려고 하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진짜 나는 아빠가 나한테 그 돈에 대해서 일침을 간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너랑 나랑은 주로 맞벌이를 한 거잖아. 이제 같이 많이 벌었잖아. 큰 언니도 맞벌이잖아. 근데 아빠가 진짜 야 은희한테 보고 배워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 너는 몰랐겠지만 아빠가 너 맞벌이 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오? 너 봐라. 혼자 벌어도 외벌이도 알뜰살뜰 함께 살면 다 집 사고 애 키우고 사는겨. 근데 둘이 번다고 펑펑 쓰잖아? 그럼 집도 못 사고 애도 못 키우는 사람 많어. 그러니까 많이 번다고 장땡이 아니고. 근데 나는 그게 장땡이 같은데? 근데 너는 진짜 둘이 버는 사람이 부러웠겠지 혼자 벌어서. 근데 사실은 나도 살아보니까 들어온 돈이 내 돈이 아니고 가지고 남은 돈이 내 돈이요. 들어왔다고 내 돈이 아닌 거더라고 이게. 그래서 사실 나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봤거든. 만약에 살면서 되게 돈이 없거나 돈을 못 벌게 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아 그러려면 은희한테 언제 가서 한번 배워야 되겠다. 적은 돈으로 당당하게 사는 법. 그러니까 은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내가 옆에서 보면 남편 혼자 벌고 그랬지만 알뜰살뜰 모아서 진짜 우리 중에 돈이 되게 급할 때 그 돈 풀 사람 얘밖에 없어. 맞아. 얘는 돈 갖고 있어. 왜냐하면 얘는 어쨌거나 알뜰살뜰해서 그 뭔가 돈을 완전히 이렇게 틀어쥐고 저축을 하는 사람이고 흥청망청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나 나라면 흥청망청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스타일이 다르지. 스타일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돈에 대한 스타일이 우리가 완전히 다르거든. 맞아. 그래서 같은 형제끼리 한 뱃속에서 낳았지만 돈에 대한 스타일이 우리가 너무나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은희는 어떤 스타일로 살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혼자 벌었는데도 애들 둘 다 대학 보내고 집 사고 막 이러면서 살았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돈의 스타일도 한번 얘기해보기 위해서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진짜 터놓고 너 먼저 말해봐. 너는 돈에 대한 철학이 뭐니 도대체? 힘들 때가 뭐냐면 이게 평생 택시 한 번 안 탄대. 너는 택시 파지? 어, 나는 택시를 안 타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돼. 체력이 안 따라줘. 그래가지고 병원비가 더 들어. 그래서 차라리 택시를 타는 게 헐라. 그래서 이모도 인정하고 엄마도 인정해. 택시 타라. 너 누구 어느 이모 얘기하는 거야? 홍경이 이모. 홍경이 이모 또 출연했네. 나는 택시를 타려면 많이 생각해야 돼. 어. 그러다가 다시 버스를 타. 얼마짜리 택시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아니, 무조건 다. 나는 2,000원도, 3,000원도. 동대문에서 나 되게 많이 다녔잖아. 한겨울에. 아, 내가 오늘은 꼭 택시를 타리라? 어. 또 버스 타고 있어. 물건도 많이 들고. 물건 많이 들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다니지? 이 물건을 들고 내가 왜 버스를 타지? 이러는데 버스를 타고 있어. 오. 택시를 타려고 자꾸 서 있느니 그냥 걸어가서 버스 타지. 내 눈앞에 오는 애. 그런 생각이 그냥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몸에 좀 배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배서 그럴 거지. 아니 그러면은 택시는 안 타봤으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고 택시를 타는 게 덜 힘들잖아. 너 덜 힘든 건 알지? 알지. 그거는 알지. 근데 그냥 그렇게 됐던 것 같아. 그 택시비가 아껴서 인생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아. 택시비 사실 그게 뭐 이렇게 얼마겠어. 근데 그냥 절약하는 게 몸에 배인 거야. 그러면 너의 절약은 어디까지 해봤나 좀 얘기를 해봐. 넌 뭘 절약해? 나는 이제 옛날에 돈을 벌 때, 돈을 벌 때는
쓸 만큼은 썼어. 근데 나의 기본적인 생각은 돈은 낭비하지 말자라는 거는 확실해. 그거는. 그래서 뭐를 하나 살 때도 되게 이제 깊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제 5만 가지 다 사봤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결혼하면서부터 이상하게 그거에 대한 욕심이 한 개도 없더라. 거의 하나더라. 뭐 명품이고 뭐고 다 사봤잖아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딱 결혼하면서부터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갖고 그냥 알뜰하게 살아야지. 그냥 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왜 결혼할 때 돈 많이 가져갔잖아. 그 돈이 있는 게 조금 든든했어. 아니 얘는 처녀 때부터도 돈을 모았어. 그리고 솔직히 아주 내가 봤을 때 은희 언니는 탁월한 거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엄마가 1,000원 1,000원을 줬어. 근데 막 둘이 과자를 사 먹. 난 그게 잊혀지지도 않아. 나에게 쇼크였어. 왜? 똑같이 과자를 사러 갔는데 나는 급하잖아 언니. 빨리 고른 거야 과자를. 그래서 계산을 벌써 끝냈어. 근데 은희 언니가 나를 가만히 보더니 다 먹을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욕심껏 골랐잖아 언니. 그렇지. 그러니까 언니도 고르려 안 고르더라고. 내거 먹으려고. 같이 먹은 겨. 그리고 안 쓴 겨. 그런데 나는 그게 언니 속으로 깜짝 놀란 거야. 그러고는 그냥 잊혀졌어.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생각하면 은희 언니는 타고난 거야. 그리고 그런 게 고무신을 사줬어 엄마가. 근데 나는 칠랄레 팔랄레 이렇게 벗어났잖아. 근데 언니는 고무신을 싹 닦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 항상. 닦아서 이렇게 놓는 거야. 맞아, 얘 그랬어. 그러니까 아예 태생이 다른 거야. 태생이 달라, 성품이. 그렇지. 그러니까 물건을 대하는 자세와 돈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아. 아예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랑은 다른 거야. 그거 맞긴 맞는 것 같아. 우리 애가 딱 내가 이제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아유, 왜 나도 1,000만 원만 더 벌어오면 좋겠다. 이제 자기가 1,000만 원 더 벌어오면 난 좋겠다 그랬어. 연 1,000만 원 연봉 1,000만 원 그랬더니 치영이 옆에 딱 있다가 엄마는 1,000만 원을 벌어다 주면은 1,000만 원을 저축할걸? 안 쓰고 비슷한 그런 사람하고 근데 그런데 내가 왜 돈을 모으면서 그렇게 쓰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궁핍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냐면 나는 저축하는 방법이 너무 거짓말.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말해. 얘 좀 가르쳐 빨리. 아, 나는 저축하는 방법이. 가르쳐야 돼. 난 괜찮아. 난 얘나 가르쳐. 그거요. 월급을 받으면 사람들은 왜 먼저 요만큼 뭐 100이면 100만 딱 대놓고 나머지는 다 저축해 이거라고 하잖아. 나는 그렇게 안 해. 아. 그럼. 근데 이 정신은 정말 절약해야 되겠다는 정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못 배워. 이렇게 저축할 돈. 내가 요 돈은 딱 저축해도 돼. 요런 돈만 저축을 해.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통장에 놔둬. 다시 말해봐.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이게 말이 뭐야? 이거는 절약하고 이거는 통장에 넣고? 그러니까 400만 원을 내가 들어? 받았어 얘들. 그러면 100만 원을 뺄 수 없는 돈에 저축을 해. 아, 뺄 수 없는 돈인 거야. 절대 쓸 수 없는 정기예금 같은 거. 빼면 되지. 네 통장에 네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 그렇지. 정기예금을 내면 빼면 되지. 그런 의미가 없지. 그럼. 아니, 그러니까 뺄 수 없진 않지. 맘 먹으면 다 빼지. 그건 뺄 수 없는 돈이고. 김은희는 안 그렇다는 그건 뺄 수 없는 돈이야. 그래. 거기에 100만 원을 저축을 해. 그리고 나머지 쓸 돈 있고 만약에 50만 원이 남아있어. 그 돈은 저축하지 않아. 그 돈은 그냥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입출금이 자유로. 내가 쓸 수 있을 때 꼭 필요할 때 그때 쓰는 그 예비비 같은 거 그 통장에 항상 있는 거야. 예비비. 야, 그럼 너는 돈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다. 잘 저축하고 잘 관리하는 그럼, 법에 대해서. 그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한정된 돈에서 이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더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 우리는 없지. 10원도 더 들어오는 돈이 없지. 그럼 형부가 근데, 생활비로 400을 주면 언니는 무조건 100은 저축이네. 생활비가 아니지. 100% 내가 관리지. 아. 형부는 자기 용돈만. 얘가 전권을 가진 자의 이 얼굴을 봐라. 입술 표정. 입술 봐. 생활비가 아니지. 전권을 내가 갖지. 무서워. 10원도 못 가져가겠네. 형부는 용돈만. 자기 용돈. 야, 그 사람이 용돈이고 여기가 전권이요. 근데 그럼. 나는 만약에 결혼 생활이 그러지 않았으면 재미없고. 그렇지. 언니 성격엔 재미없지.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재미있었고. 그렇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어쩌고
저축이 1개월에 한 번씩 적금이 나와. 아, 이게 돌렸구나. 어. 계속 돌린 거야. 아니, 잘 들어. 너는 있지. 가만히 있어. 알아, 무슨 말이지. 했냐고. 이거 다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야지. 100만 원을 적금을 하지. 예를 들어? 그러면은 100만 원을 한 통장에 넣지 않아. 왜냐면 걔를 깨면 가슴이 아프잖아. 그리고 걔를 깨고 나면은 또 그걸 또 다 흐지부지 써버릴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사실 내가 100만 원이 다 필요해서 깨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오늘 내가 30만 원에 40만 원 필요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기 위해서 풍차 돌리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풍차 적금. 적금 만기가 한 달, 두 달 그 간격으로 계속 만기가 되는 거야. 1년. 그러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씩 쪼개서 적금을 드는 거구나. 그렇지. 그 100만 원을 적금을 든다 그러면은 1월 달에 들고 2월 달에 들고 3월 달에 들고 쪼개서. 아, 그러면 이제 12개월 내내 그러니까 뭐 애들 학자금이라든지 뭐 필요한 일이 늘 있잖아. 매달 매달. 그렇지. 그럴 때 다 깨버리면은 정말 허무하고 또 시작한다는 그 느낌 때문에 힘들어. 적금 들기가 다시 시작하게 되지도 않고. 깨본 적은 없지만 하여간 그럴 일을 대비해 가지고 너 이번 달에도 또 적금 하나 나오겠네. 뭐 많진 않지만 늘상 나오고 있지. 예를 들어서 한 얼마 나오는 거야? 그냥? 아니, 적어. 몇백만 원씩. 아, 그래도 900만 원이면 큰 거야.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 기법이 남편이 두 명 있는 효과네. 하나가 월급 받아오고 그럼. 하나는 적금 가져오고. 좋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버는 효과라고 내 말은. 심적으로. 그렇지. 심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월급을 몇백만 원 갖다 줘. 근데 그 10만 원, 20만 원씩 적금 든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또 200씩, 300씩 또 그 달에 들어와서 이걸 또 내가 목돈으로 모을 수도 있고 필요한 데 쓸 수도 있고. 어, 이거 현명하다. 야, 풍차 그래, 적금 괜찮다. 그래. 야. 드론은 많이 봤지만. 어, 되게 결심이. 서 팀장 너도 이거 해라. 풍차 적금. 그 아이디어 괜찮지 않네. 좋네. 결심이 좀. 그러니까 적금을 드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걸 안 깨고 드는 사람. 근데 나는 한 번도 깬 적은 없어. 지금까지 평생 동안. 그게 쉽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아까 얘기했잖아. 예비비. 그렇지. 보험도 아니고 적금을 어떻게 안 깨니?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기업을 경영하냐? 예비비가 있게? 적금을 깰 일이 없는 거야. 예비비가 늘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렇지. 그렇지. 적금을 예비비도 있고. 쓸 돈이 적금도 있는데. 풍차 적금도 있고. 그러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는 이 보험을 사실 나는 보험을 그렇게 들지 않아. 교육보험 이런 거에. 많이 들잖아 사람들. 들지. 그게 왜 필요한 거야? 내가 미리 땡겨 쓰기 위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마음이 아 보험에 들어놓으면은 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겠지. 나는 그런 생각은 한 개도 없어. 10원 모으면은 내 돈이 그냥 10원이지 그게 뭐 보험을 들어서 100원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 나는. 그래서 나는 교육보험도 내가 들어. 이름을 붙여. 아, 이름을 붙여서 네가 보험회사요? 기분이 보험회사요? 그렇지. 이름을 붙여서 그런 게 맞아. 이름을 붙여서 드는 거야. 나중에 지금은 아기가 이제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어? 그럼 아기가 지금은 영어학원이나 이런 거 안 다녀서 근데 나중에 애가 초등학교 가면 영어학원 분명히 다닐 거야. 그치. 근데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거를 위해서 미리 아기 영어 이거 들어놓고 영어보험. 그리고 나는 이제 희원이 미술할 때 돈이 정말 많이 들어. 한 달에 그랬잖아. 정말 그랬잖아. 천 단위로 들어 걔네들. 그거를 교육을 시킬 때 돈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그걸 따로 모아놨거든. 그 돈을 따로 이렇게 저축을 몇십만 원씩 교육보험. 교육보험 쪽으로 몇십만 원씩을 그래서 항상 학자금 이런 쪽으로다가 항상 넘기는 거야. 그게 얼마 들지 애들 돈 많이 들어가. 그러면 그걸 그치. 하고 나서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그러면은 그걸 절대 깬 적이 없는 거지. 없어. 그리고 생활비도 그렇게 생활비도 그렇게 모자르지 않는 게 사실은 생활비는 왜 모자르면 물건을 사서 그래. 쓸데없는 물건들을 그래.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쓸데없는 물건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거야? 언니네 집에 오면 물건이 너무 많아. 네가 보기엔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물건이 이렇게 많아 싶어. 근데 나는 우리 집 그렇게 물건이 많지 않아. 쟁겨놓고 쓰는 게 아니라. 난 쟁겨놓고 쓰지는 않아. 너 그러면 그런데 코스트코 가서 이렇게 왕창 사고 이런 거 안 하겠다. 가긴 가지만 그렇게 불필요한 걸 왕창 사지는 않아. 필요할 때 가서 그래도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돈들을 쓰는 곳은 마트지 그래도.
먹거리 사는 거? 어, 먹거리 사는 너, 거는 너 먹는 건 아껴본 적 없어? 왜? 먹는 것도 외식은 아끼지. 애들 왜 수없이 피자 사달라, 치킨 그치, 사달라. 뭐 한때 막 그러잖아. 어, 그거는 조금 자제를 시키지. 어, 너 안 그거... 안 사줬어, 그런 거? 어, 그렇게 사달라는 대로 난 다 사주지 않았어. 그냥 집에서 헤매기고. 그리고 사 먹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하지, 그거를 뭐 이렇게 늘상 애들 정말 많이 사달랬잖아. 맞아, 맞아. 쉴도 없이. 치킨은 정말 매일 줘도 먹을 걸 애들은?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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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그렇게 하면 돈 못 모으지. 아, 그러니까 너는 진짜 생활 속에서 아껴서, 그러니까 얘는 지가 은행이었고, 지가 그러네, 보험회사 했던 거야. 근데 이거는 진짜 뭐냐면. 달인이다, 언니. 달인이다. 달인이다. 근데 은인은 정말. 버는 거 못 따라가. 많이 벌면, 많이 벌면 돼. 아, 그래, 나는 그래서 많이 그렇지. 버는 걸 택하긴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되게 경제적 상황이 확 바뀔 때가 있거든.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사실 네가 그 뭐 최영이 아빠 월급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실 신입사원부터 쭉 시작한 거 아니야. 원하지 뭐. 원하잖아. 근데 그 돈을 갖고 얘가 저렇게 알뜰살뜰 사는 거지. 알뜰살뜰도 그냥 뭐 그냥 기분 날 때 한번 아끼는 게 아니잖아. 늘 얘는 사는 거지. 얘는 생활에 배워서 30년 맞아. 이상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너무 궁금했거든. 봤더니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게 이건 것 같아. 내 스스로 내 돈을 내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스스로 은행이 된 거지, 맞아, 스스로. 그래서 맞아. 내가 나한테 은행이 있어서 내가 나한테 저축한 거야. 여기 은행 하나 만들었어? 예비비 따로 만들었어? 기가 막힌 건 난 진짜 이 얘기 처음 들었거든? 교육보험? 지가 스스로 보험회사가 된 거 아니야. 우리가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드는 이유는 못 깨서야. 그러니까 내 돈을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살을 혼자 못 빼면 단식원에 들어간다. 나 살 빼달라고. 그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치? 근데 스스로 보험회사가 돼서 20년간 그걸 안 건드린 거잖아.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지. 이거 진짜 그렇게만 하면 사실은 돈이 관리가 되겠다. 그러네. 그래서 요즘 또 유럽 가자 이런 명목하에 이제 놓고 있지. 이제 남편 나 퇴직하고 나면 길게 유럽 좀 갔다 오려고. 그래, 그래. 아,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할 걸 다 하잖아. 그러네. 딸 미술도 가르쳤지. 여행도 유럽 여행도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돈의 기술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얘를 보면서 돈의 기술. 뭐 또 전수할 거 없어. 너 지금 두 개 나왔어. 풍차 적금 하나 나왔고 스스로 보험회사가 되자도 나왔고 스스로 은행이며 보험회사. 얘는 지가 금융기관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많이 나왔고. 절약한 부분은 애들 학원비 쪽이야. 나는 초등학교 때 내가 이제 전업 주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학원으로 안 돌렸지. 그러니까 애들을 학원비를 줘서 학원한테 맡긴 게 아니라 네 스스로 또 스스로 또 학원이 되셨네. 너 얼마나 야, 어려운 줄 알아? 너 대단한 애다. 네가 얘 월급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언니, 연봉. 피트니스 센터를 왜 가? 사람들이 요새는 다 어플 있고 뭐 있고 다 집에서 운동해도 되는데 왜 가겠어 언니? 그렇지, 관리해달라고. 그래, 그게 안 되는 건데 언니는 굉장한 게 스스로 모든 관리가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얘는 컨트롤. 그거는 엄청난 얘기야 언니. 그 학원을 애들을 학원을 안 보내기 위해서는 엄마가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되는 줄 아니? 어떻게 말할까? 책이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 그럼 책이 계속 대줘야 돼. 근데 그 책을 단계별로 쭉쭉쭉쭉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서점하고 인터넷을 엄청 공부해야 돼. 아. 그래야지 우리 아이에 맞는 그 영어 공부나 이런 거를 단계를 책을 착착착착 대주고 논술. 솔직히 어렸을 때 너무 일찍부터 논술학원 다닐 필요 없거든. 그 기초를 좀 쌓으면 돼. 그럴 때 책 같은 거 딱 하나 있지. 엄마가 책을 하나 딱 골라. 그것도 이제 엄청 고민해가지고 하나를 딱 고르면 1단계부터 시작해서 뭐 수준별로 엄청 많아. 그게 또 단계가. 그치. 그럼 그걸 또 쫙 끝날 때까지 쫙 대줘. 그럼 또 없어지면 또 다른 책 고민해서 대주고. 이거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애 학원을 안 보내려면 거의 학원 그 강사 교사 그러네. 교사나 강사. 학원 강사 이상으로 그러네. 노하우와 축적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수학이나 이제 영어 이렇게 들어가면 엄마가 이제 그때서는 못해주지. 그때는 학원을 아이가 필요로 하면 다니고 아이가 성격이 인강으로도 충분한 애다. 이러면 인강들, 인강 선생님들 요즘 너무 좋아. 그럼 최고의 선생님들이 있지. 요즘은 아주 좋은 학원 선생님들이 인강을 같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근데 성격이 맞아야 돼. 그러면은 왜
자녀 교육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겠다, 너는?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 그러니까 희원이가 미술 때문에 많이 들었지만,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모님이니까 들었지만 공부 쪽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은희 생각해보면 얘는 고액 연봉자였던 거야. 고액 연봉자 생각해봐라. 얘는 스스로 은행장이었고, 그래. 보험회사 회장이었고, 그리고 맞아, 학원장이었고. 맞아.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하면서 집안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이 한 사람이 공부하면서 다 해낸 거잖아. 너 은행장 역할도 금융에 대해서 공부 안 하면 못할 것이고, 스스로 아, 보험에다가 보험을 드느니 내가 보험이다 생각하자라고 결론을 내기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월급 내에서 엄청난 공부와 철학을 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서 몸으로 실행을 한 거네. 맞아. 처음 결혼을 했더니 박수 받을 만하다. 처음 결혼했더니 월급이 너무 작은 거야. 이거 갖고 어떻게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쓰는 돈은 내가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사고 뭐 하는 돈은 내가 갖고 간 돈 있잖아. 아, 거기에서 언니 빌려줘가지고 10만원씩 받고. 언니 빌려줘서. 응, 언니 빌려줘서 조금 받고. 내 이자 준 거. 응. 그러니 또 그러니 빌려달래. 그래서 그러니 빌려주고 또 이자 은행이니까 받고. 은행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그런 거 갖고. 내가 아, 우리가 은행이요. 아른겨. 아, 우리가 얘한테 돈 꺼달라는 게 맞네. 그러니까. 얘가 은행이었네. 총이 있었던 거야. 아, 나 다들. 진짜, 나 되게 그때 힘들었을 때잖아. 그때 얘한테 도움 받았어, 진짜. 그래, 언니 힘들었을 때 있었어. 그래서 그 이자로 쓰고, 근데 나는 한 가지 잘못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나는 남편 돈이 내가 푹푹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참 이상해. 아, 권력은 네가 가지고 권한은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내. 아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남편 돈으로 네가 필요한 걸 안 사려고 하는 그렇게 거야?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많이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얘 전에 진짜 미싱 새로 사고 싶었을 때 남편 월급을 안 사더라고. 스스로 막 아르바이트해서 살더라고. 그게 우리 식구들이 얘가 약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 성격을. 내가 언니한테도 고백한 적 있잖아. 남편이 돈을 줘도 나는 집에서 마사지 해가지고 언니 내가 사고 싶은 건 그 돈으로 샀어. 그 말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약간 언니 그런 게 있는 거야. 남편을 너무 봐주나 우리가?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또 그것도 자존감하고 연결된 그렇지. 것 같아. 그래. 돈에 대한 그렇지? 자존감. 그렇지? 그래서 괜히 혼자 투념도 하고 나는 왜 그걸 못 쓰냐 뭐 이런 투념도 하지만 그것도 또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 필요한 거 지가 이래서 벌어서 사더라고 깜짝 놀랐어 제일 중요한 건 성격이 된 거야 언니가 내가 미싱을 몇 개를 샀잖아 첫 번째 미싱은 내가 천여 때 갖고 있던 주식이 있었어 그거 팔아서 샀고 두 번째 미싱은 그 공업용 미싱 같은 거 그런 거는 알바해서 샀고 아 그리고 오버록 두 번째는 내가 미국 가 있을 때 언니 내가 그 이자 보내준 게 있어 그걸 모았어 그래서 거기서 미국에서 오버록을 사와가지고 왔고 내가 얘 부자 되는데 기여했어 그러네 이자 줬어 그러네 아니 은행이 언니 쓰는 사람 있어야 돌아가지 그렇지 아우 얘가 우리가 그러네. 큰일 했네 대출 받아줬네 그래서 그렇게 했, 그러니까 나는 돈의 이름이 다 다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네. 그거를 뭉퉁그려서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또 내가 이렇게, 또 아이들 거, 또 생활비, 또 저축, 또 여행, 막 이런 게 명목으로 분산 아파트, 뭐 자동차 이렇게 다 있잖아. 그런 게 이제 따로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노후로 생각하느냐고 머리가 아프지. 너는 한국도 못 갔다. 네 남편은 너한테 그렇게. 진짜 장가야 절해야 되겠네. 절해야 되겠네. 그치, 내가 얼마를 번 거니, 한 달에. 그 많은 거, 연봉으로 계산하면 고액 연봉자의 그래, 역할을 얘가 한 거라니까. 그래, 맞아. 하, 진짜, 내가 이제 은희 보면서 나는 이렇게 말로는 다 못했지만, 보면서 내가 궁금했어. 그리고 은희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언뜻언뜻 나한테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서 내가 오늘 꼭 듣고 싶었었고 그걸 듣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그 적은 돈으로 우리가 살림을 하고 인생을 몇십 년을 꾸려나가려면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은희야 책 써라 그래 어, 너 괜찮다 돈에도 아니야. 이름이 있네 다 언니. 돈에도 뭐, 아, 챕터 다 나왔어 제목도 스스로 은행장이 되라 스스로 보험회사가 되라 돈에도 이름이 있다 돈에도 이름이 있다 학원비를 아끼려면 네가 학원장이 되라 그렇지 그리고 소제목 그 남편 돈을 남편 돈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진짜 돈 관리 잘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결론은 뭐냐면 서팀장 뭐 되지 않겠니? 주부도 자존심이 있다. 이 결론이 뭐냐면 이 전업주부라는 거 있잖아. 이 전업주부가 이 자존심을 갖고 자기의 그 전업주부라는 그 책임감. 그렇지. 그거를 갖고 직장에 출근한다 생각하고 전문가네. 전업주부 완전 전문가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오, 이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거 아니고 나는 게 집에서 밖에 이거 아니고 책임감을 갖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돼. 그러면은 문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힘들어하니까. 저 출근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귀여워. 너무 얘가 귀여워. 자부심이야. 그렇지. 자부심. 그렇지. 이 전업 전업주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그러네. 되는 거야. 그러네. 얼마나 큰 일을 하는데 지금 집에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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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야, 언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언니 다시 태어나도 언니랑 나랑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냥 되면 안 돼.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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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저는 그냥 벌겠습니다. 네, 저도 벌겠습니다. 근데 진짜 상황이. 지금 현재 아이를 데리고 전업적으로 살고 있는 분이라든지 혹은 남편이 외벌이 이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진짜 상황이 그렇다라면 우리가 20년 30년 경제적인 거 너무 인생에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진짜 우리가 전문가답게 실력을 발휘해서 왜냐면 한 번 습관된 실력은 30년의 또 미래를 완전히 좌지우지하잖아. 평생 벌었는데도 한 푼 없는 사람, 진짜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월급이 있어도 궁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내 주어진 환경 내에서, 내 돈 내에서 궁핍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기술은 가져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나를 슬프게 하거든. 진짜 돈이 나를 슬프게 하고 내 돈에 대한 씀씀이 습관이 때문에 내가 슬프거든. 그렇게는 안 살아야 돼. 맞아. 난 항상 가졌던 생각이 그게 하나가 있어. 나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야. 있지만 안 쓰는 거야. 나는 항상 그 마음을. 오, 이거 당당아. 이거 표정. 인데. 다시 한번 말해.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닌데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항상 생각이야. 아, 너 그 말 다시 해봐. 그때 말할 때 표정이 막 입이 다시 해봐. 시작. A 플러스 맞은 학생 같아. 해봐. 나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야. 있지만 쓰지 않는 것이야. 나는 그랜저를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안 사는 거야. 그러네. 안 사는 거와 못 사는 거에 자부심이 굉장히 틀리지. 틀리지. 엄청 틀리지. 나는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궁핍한 적이 없어. 은희는 항상 부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 적지만 부자로 맞아, 살았던 거야. 맞아.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혹시 노하우가 더 듣고 싶으시면 혹시 김은희가 한 2, 3년이면 셀 책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진짜 나는 아니 동기부여가 확대 들으면서 그치? 그치? 그리고 되게 신선했고 살아있는 얘기고 그래서 맞아. 우리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한 2탄을 만들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오늘 뭐 중요한 얘기들 노하우는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한번 적어가면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빗대어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 그 김은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채워가시고 보완해가시면 여러분도 진짜 적지만 부자로 살 수 있는 기술을 갖지 않을까, 능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능력자 김은희를 위하여 박수!